강림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림절은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강림절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지난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사랑하는 유기성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사 공동체가 고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충북 제천으로 1박 2일 갔다 오면서 함께 목욕도 하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사우나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가장 뜻깊었던 시간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우리 목사님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많이 웃기도 하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셨어요. 웃었던 것은 어떤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께 참 죄송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죄송했나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수행 일기를 매일 쓰지 못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그러나 목사님의 일기는 매일 읽었습니다. 다들 빵 터진 거예요. 아 매일 그냥 읽기만 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함께 웃기도 했는데요. 많은 경우는 이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베풀어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자동차 사고를 내서 전복 사고를 내서 귀에 피를 입혔는데 다른 마디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그거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감동을 받고 또 감사하면서 저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유목사님 아닙니다.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저녁 일기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한 해 동안의 감사와 지난 추억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훌륭한 리더라 하기에는 어려운 까다로운 성격인데 다들 좋은 말로 추억해 주어 감사하기도 하고 또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는 누구죠?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잘한 점, 장점은 마음껏 드러내주는 사람이 좋은 리더죠. 여러분 한몬 공동체는 무엇인가 그 사람의 죄가 나의 죄하고는 별도다, 그의 죄는 나의 죄가 아니다 라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과 그의 연약함이 곧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입니다 라고 품어주는 것이 한몸 공동체죠. 바로 그러한 사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죄하여서 거리를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리 두기를 하셨다면 크리스마스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 죄는 죄고 또한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리 두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본인이 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모습이란 번역이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몰페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게 하는 본성과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이며 즉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그분은 본성상 늘 하나님이었지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의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이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불러요. 이 케노라고 하는 것은 텅 빈 또는 헛된 뭐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다 버렸다라는 것은 아니고 신성을 지니셨지만 그러나 그 신성의 모든 이점을 다 포기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다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립스라는 성경은 7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오히려 모든 이점을 포기하고 뼛속까지 종이 되어 사람으로 태어나기로 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된 그분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하려고 칼을 뽑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열두 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그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신 거야. 내려놓으신 거야. 만약에 그렇게 다 쓸어버리시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실 것이고 그럼 그 죄는 누가 감당해요?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것. 이것이 케노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케노시스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 자신을 nothing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케노시스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대단한 영광의 주님이 아주 비천한 종이 되시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급하강하시되 삶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고 이것이 그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이 케노시스와 아주 대비가 되는 단어가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허영이라는 단어예요. 자, 케노시스와 대비되는 단어가 허영인데 헬라어로 케노덕시아. 그래서 헛된 영광입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케노시스는 자기 비움이에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 허영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마치 무엇이 된 것 마냥 뻥튀기를 하고 과대포장을 하고 계속 그렇게 자신을 부풀리는 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이 허영이 있는 곳,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곳에는 다툼과 분열이 끊이질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유오드계와 순두계 집사님이 서로 다투셨어요. 왜 다투었을까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낮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므로서 내가 더 당신보다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과거 러시아 옛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영토를 침범한 것이거든요. 바로 허영입니다. 과거에 그 화려했던 영광을 되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들을 죽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영이 있는 곳에는 어떤 관계든 어떤 모임이든 싸움과 분열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 케노덕시아 허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은 케노시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이들은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은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다른 이들을 세웁니다. 자신을 채우려고만 하지 않고 채우는 것을 또한 비우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방향성이 있다면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채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흘려보내고 보내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이 또한 케노시스죠.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이 살아나게 돼요. 자,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년간 거의 매년 분립개척을 해왔어요. 여러분 왜 그것을 한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만 채우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비우고 비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작고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더 유익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성도님들로 하여금 파송해서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한 목사님을 도와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케너시스의 정신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교회가 건강해져요. 오히려 교회가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20년간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길이에요. 움켜쥐려고만 하지 않고 교회를 개방하고 본당을 개방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계속 비우고 보냈더니 오히려 더 하나님이 마음껏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케노시스를 가능케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비우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뀌게 돼요. 죄렌 케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한 이야기를 썼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한 여인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여인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사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왕이 그 여인을 좋아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왕이 왜 그 여인을 사랑할까? 막 말하고 싶은데 워낙 강력한 왕이고 권력이 강하다 보니까 말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혼인식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 준비를 하고 주변의 나라들도 왜 그 왕이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선물을 다 보내게 됩니다. 혼인식이 다가오면서 왕이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이냐? 자기에 대한 고민이 아닙니다. 그 여인에 대한 걱정을 해요. 그 여인이 과연 나와 함께 살면 행복할까? 길거리를 떠나서 왕궁에 살면 과연 행복할까? 오히려 그 너무나 큰 차이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내가 살 곳은 이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왕이 결국 결정을 합니다. 자신의 왕위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여인과 같이 소박한 삶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말구유로 오신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바로 그 왕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케르케그루가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사랑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이 바뀌어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변하여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죠. 그분이 먼저 자신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선교 전략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소아시아의 그 선교를 하면서 교회들을 세웠는가? 바로 이 주님의 그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 선교 대상자들을 바꿔야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들과 같이 되어야지. 내가 그들과 같이 되어서 낮아진 곳으로 그들의 모습으로 가야지. 그 전략을 취한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보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비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말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취했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또한 거기에 맞춰서 변한 것이죠. 그들 가운데서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면 자신이 바뀌고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부부와 자녀 관계에서 왜 갈등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걸 반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니라 당신이 바뀌어야지, 너가 바뀌어야지, 자녀가 바뀌어야지, 남편이 바뀌어야지 이러면요 갈등만 계속 일어나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뀌면 놀랍게도요 상대방도 바뀝니다. 한 부부가 다투셔서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이혼을 앞두고 그래도 마지막 기회다 싶어서 교회에 오신 거예요. 상담을 했는데 딱 들어보니까 남편에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술 중독에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내가 다 벌어서 그 가정을 먹여 살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은혜를 받으셔서 이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 됐다 싶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또 막 싸워요. 또 예배를 드리면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도 변화가 돼요. 그러다가 또 지나가면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것을 무한 반복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몇 년을 봤어요. 아, 하나님, 정말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어느 몇 년이 지나서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정말 신혼 때처럼 너무 알콩달콩 잘 사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깨달아진 것이 있대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바꾸려고 막 했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남편이 정말 남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남편에게 진심으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정말 입술만 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용서를 구했는데요. 그러자 남편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케노시스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의뢰의 관계 속에서 누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바꾸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신이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과 같이, 그것도 아주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인간을 위해서 죽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키우던 개가 죽어서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울던지. 여러분, 개가 이제 개가 아닙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죠?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 장례를 치른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개를 아무리 사랑해도 개와 같이 되시겠습니까? 그 개와 같이 개가 먹던 것을 먹고 개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의 몸을 입고 개처럼 사시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 이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개와 사람의 차이도 큰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이거 뭐 비교할 수 없이 이 큰 갭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차이를 뛰어넘어서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상처받을 수 있고, 거절감을 당할 수도 있고, 멸시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한다는 뜻이에요. 신이면 그런 거 없죠. 없죠. 그런데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를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 상처받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플 각오하셔야 돼요. 그것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하면 아픔을 느끼게 돼요. 아까 개 사랑하면, 개가 죽으면 아픔을 느끼잖아요. 상실의 아픔을 느끼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겪는 아픔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시고자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다 환영했습니까? 아닙니다. 배척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를 멸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다 그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위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신 것이죠. 그가 누울 곳은 없었습니다. 그가 쉴 빈방은 없었습니다. 온갖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우리 때문에 그 큰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우리가 강림절에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나, 우리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 무한하신 신이신 예수님의 유한한 사람이 되셨다, 그것은요
자신의 삶을 어마어마하게 좁히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제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로도 담을 수 없는, 우주가 뭡니까? 창조주신데 우주로도 담을 수 없는 그분이 말구에 우리를 위해서 담기신 거예요. 온 우주만물을 먹이시는 그분이 한 여인의 젖줄에 의지하는 연약한 아기가 되어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자가 되신 것이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요 사랑이에요. 죄로 인해서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삶이 좁아지고 제한됩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세요. 아이들을 사랑해 보세요. 아이들을 사랑하느라 내 시간이 없고 내 재정이 없고 내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도 변화가 됩니다. 지난주에 그 고별 여행을 갔다가 사랑부를 섬기시는 안재영 목사님과 한 숙소를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부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한 성도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한국 사회 꽤 고위 공직자신데 불교 신자십니다. 평생을 50년 넘게 불심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불교 경전도 읽으시고 교리도 연구하시고, 그러니까 불자 중에 불자시죠. 그의 아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발달 장애와 뇌전증을 앓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아픔을 겪으니 부모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로 이제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삶이 메이기 시작합니다.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제한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 되는 분이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치료해야 되는가 찾다가 우리 교회 사랑부를 소개받고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분이 불자셨잖아요. 교회를 등록하시고 양육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엄마가 먼저 오셨어요. 근데 아빠는 엄마보다 더 심심이 돈독한 불자십니다. 그러면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가 이것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것을 유지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포기합니다. 사랑하면 또한 제한되기도 하죠. 그래서 멀리 지방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주말에는 올라와서 자녀와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사랑부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평생 한 번도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은 분인데 찬양을 부르는데 찬송과 다 따라 부르더랍니다. 이렇게 마찬가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왜 이렇게 찬양이 자연스럽지? 찬송가가 왜 이렇게 잘 불러지지? 집주 양육을 받으면서 아 주님을 알게 됐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제 안에 계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들 때문에 아들을 사랑해서 매이는 삶을 살았지만 사실 그 아들 때문에 정말 주님께 매이는 삶이 되었고 그 아들 때문에 제한된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삶이 좁아지지만 깊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넓어지게 돼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며칠 전에 한 가정을 신방했어요. 역시 사랑부 가정인데요. 아이가 에드워드 증후군으로 많이 아픈 아이입니다. 가래가 자주 끓어서 엄마가 석션으로 10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만 그 아이가 숨을 잘 쉴 수가 있는 그런 아이예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엄마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 아이에게 다 매이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는데 입술이 다 부르텄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아이를 살리고 아이 호흡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분이요.
꿈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준비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아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것이 와장창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그 어머니의 그 상실감이란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야, 잘 됐다. 아이를 돌보면서 일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일을 하시는데 어느 날 자신을 발견했는데 어떤 자신이냐? 일하느라 아이를 내팽개치고 방치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일을 하는 동안에는 아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거기 일에 또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시간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내 꿈을 위해서 내 이기적인 그 욕망을 위해서 그 아픈 아이를 버려두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내가 사람인가, 내가 엄마 맞나,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런 자라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저는요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돌본 것만 해도 그 어마어마한 사랑 아닙니까? 누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아니라고, 너무 수고 많으시다고, 그 사랑을 누가 감당하겠냐고 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기 삶이 없어져요. 여러분 가진 것 있으면, 여러분 재정이 많으면 뭐 다 쓰면 되죠. 나도 사고 우리 자녀들도 사고. 재정이 없으면 엄마는 어떻게 하시죠? 야, 이 돈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뭐 해줄 텐데, 옷이라도 하나 더 사줄 텐데, 먹을 거라도 하나 더 해줄 텐데. 엄마는 그래요. 생선 쪼가리 별로 없, 많으면 다 먹죠. 없으면 나는 원래 머리를 좋아한다 그래서 머리를 먹잖아요. 이렇게 진짜 머리를 좋아하신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키워보니까 애들을, 거짓말이었어요. 엄마도 생선의 몸통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케노시스 내어준 거예요. 비워준 거예요. 신방 마지막에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아이로 인해서 제가 비로소 사람이 되어갑니다. 비로소 제가 엄마가 되어갑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평생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평생 저만의 꿈을 쫓으며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지, 비로소 사람이 되어갑니다. 사랑하면 삶이 제한되고 좁아지고 선택권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기도 삶이 깊어지고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무엇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구나,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나를 위해 그 생명마저도 다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사랑에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 주님이 빚으신 그 사람의 모습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십자가가 나와요.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허영과 교만과 우리의 이기적인 야망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처리를 하셨다는 것이죠.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도 다 죽은 거예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더 이상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렇게 깨닫게 되어져서 나도 비우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자가 돼요. 남을 바꾸려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배우자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림절과 사순절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것이 강림절이에요. 근데 동시에 우리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구나, 사순절이죠. 말구 이후에서 동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동시에 그 예루살렘의 그 언덕 골고다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동시에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 위해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삶이 좁아졌다라고
불평하시는 분 아마 계실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느라, 시부모님 섬기느라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다 썼습니다. 나의 청춘을 다 흘려보냈습니다. 아이들 챙기느라, 아이들 키우고 다 하느라 나의 시간 다 썼습니다. 에너지 썼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을 돕느라, 섬기느라 그 거기에 가서 라이드도 하고 차량도 운전하고 음식도 해주고 나를 위한 삶은 없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사랑은 본래 케노시스, 내어놓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주의 사랑이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평생 선교사로 여생을 마치고 돌아온 분들의 공통된 고백이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희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평생 주를 위하여 선교사로 살았어도 희생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보면 우리의 희생, 사랑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은 자로 놀리셔서,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영광은요, 누구에게만 주어지냐면 자기를 비우고 내어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때로는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케노시스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을 존귀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강림절 기간 주의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케노시스, 우리의 자신을 비우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어떤 이웃과 성도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너무 움켜쥐며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아등바등 모으려고만 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저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사람이 더 모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주여, 우리도 주님의 그 케노시스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더 비우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도 변하고 또한 우리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